자, 뉴스 불러가세요. 불러가보세요. 돌려주세요. 제 핸드폰 돌려주세요. 저는 지금 정당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오. 저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정당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돌려주십시오. 촛불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당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구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속이 너무 답답해서 구호 먼저 외치겠습니다. 입틀막 독재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민주주의 말살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저는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매일 아침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늦장 출근으로 소문이 난 윤석열이 과연 출근을 제때 했는지 출근 감시도 합니다. 그런데 입틀막 윤석열 정권! 유튜브 생중계를 막기 위해 핸드폰을 세대나 탈취하는 폰틀막! 윤석열 탄핵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선거 피켓을 부수는 피켓틀막! 서 있는 후보를 개 끌듯이 질질 끌고 가 사지를 드러내는 후보 틀막까지! 탄핵이라는 목소리를 어떻게든 틀어막아 보려고 폭력적으로 선거 운동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옆에서 핸드폰 촬영을 하던 한 촛불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연행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옆, 인도가 무슨 군사작전이라도 됩니까? 윤석열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만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자 탄핵만이 답안입니까? 틈만 나면 미국한테 핵 달라고 조르던데 국민이 주는 탄핵이나 받으십시오. 어제가 3.1 운동 105주년이었습니다. 매국노 윤석열! 세로로 읽으면 자위대가 되는 배경화면 앞에 서서 친일 반민족망언, 전쟁망언만 늘어놓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촛불 독립군이 이 시대의 독립운동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냅시다. 탄핵만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고 탄핵만이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고 탄핵만이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독립운동 선열들의 마음을 담아 윤석열 탄핵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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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더욱 대차게 촛불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